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의 FB의 이제 휴미라 관련해서 작년 말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초롱성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3대 PBM 중에 하나인 CBS 케어마크가 이제 휴미라를 제외를 시켰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장중 19만 6,300원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일 연속으로 상승해요. 이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 나면서 지역 연은 총재들의 이제 뭐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다우지수가 31.99% 99포인트 장중에 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줄여서 끝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0.74% 좀 하락을 하고 자, 이, 그 애플의 이제 아이패드 이제 신제품 공개를 하면서 애플의 이제 자체적인 어떤 칩 관련되는 개발이 엔비디아 이런 어떤 쪽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좀 하락을 하고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도 0.10% 좀 하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4원 50전 이제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주들을 대거 매수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물과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일단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쪽이 이제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인데 이 코스닥을 판다는 말은 제약 바이오나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수급은 좀 약해지는 거고 거래소 쪽을 이제 매수를 한다는 말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뭐 금융주들 이쪽에 이제 수급이 좋다는 소리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는 매수 거래소에서는 매도. 어제는 이제 전일 2조 넘게 일단 매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쪽은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 수급에 더불어서 예, 8.79포인트 올라서 2743선까지 올라왔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이제 차이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가 종목이 이제 상승 종목이 한 200개 정도 많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좀 200개 정도 많으면서, 예,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 어제는 뭐 거의 반도체의 날이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4%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자, 한미 반도체는 어제 이틀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승. 이 파크 시스템도 한2% 흐름이 나왔고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뭐큰 흐름은 없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이제 테슬라의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또 이제 판매 대수나 이렇게 부진으로 예, 빠지는 모습 속에서 2차 전지 쪽은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예, 애경 케미칼이 이제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여기는 이제 그 하드카본 이제 응급제 관련되는 나트륨 전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조금 가성비 있는 차세대 전지 관련된 어떤 그 부분에 해당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 엔캠이 또한 반등세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HLB가 오전장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오장에 지금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이제 태깅하는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고 태깅 흐름으로 일주일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흐름들 속에서 수급들도 최근에 이제 견조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는 공매도 쪽이 이제 신한이라든지 한국 여기서 일단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도 지금 장중에 이제 체결이 어제보다 좀 더, 종가 가면 이제 좀더 많은 어떤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14,000주. 최근에 이제 올라가면서도 자사주가 윗단에서도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일 이제 연기금이 18일 연속으로 어제까지 1200억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늘도 일단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투신 쪽,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은 전체적으로 매수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는 흐름들을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10만원 부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 돌파 위에 태깅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가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올해 레키로나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기대감이 많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실은 차세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유플라이마와 이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기대감이 가장 컸죠. 뭐 배그젤마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유플라이마 자체가 작년 연말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이 타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성과를 많이 못 내면서 이렇게 이제 두드러진 모습을 못 보였는데요. 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죠. 작년에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오리지널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면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내어주기 때문에 선택 상황에서 FB는 그냥 가격을 낮췄어라도 좀 버티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서 작년 말까지는 그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휴미라가 이제 전 세계 이제 1위의 매출을 만드는 이제 그 약물에서 이제 키트루드한테 이제 이 부분을 내어줄 만큼 가격 인하를 많이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런 이제 휴미라의 어떤 초롱성이 이제 무너졌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PBM 쪽에서 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 요걸 이제 포뮬러리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휴미라를 제외했다는 말은 휴미라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제 급여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휴미라의 어떤 신규 처방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겠죠. 그것도 메이저인 CVS 케어마켓 3대 이제 PBM 쪽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미라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이어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도주의 이제 하이리모즈가 CVS 헬스케어 계열사 이제 코다비스의 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에 이제 단독 등재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은 사보험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PBM 쪽에서 포뮬러리에 등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티어 등급을 받느냐 이게 이제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휴미라 시장에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록 등재뿐만 아니라 단독이냐, 그러니까 뭐 경합 제품이 같이 있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확고한 공급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PBM에 얼마만큼 많은 것을 이제 등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좀더 경쟁력이 있는 형태의 그 공급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신규 처방 건수가 3월 20일 기준으로 640건으로, 그 2월 달에 8,000, 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건수가 이제 640건에서 8,300건이면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처방이 이제 급증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이 36%로 증가를 했고, 산도주의 이제 하이리모즈가 성장의 93%를 차지할 만큼 여기가 아주 급증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고했던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지게 되면 이제 여러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이 틈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만들죠. 여기 보면 이제 유플라이마도 있고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점유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독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가장 작년도 1월 달에 먼저 이제 됐던 게 이제 암전의 암제비트하고 7월 달에 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래서 뭐 전체 9종이 이제 출시되었는데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6%는 휴미라가 여전히 확보를 하고 있었던 사원이죠. 그래서 휴미라가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감소하게 된 부분들은 결국은 이 CVS 케어 마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3천만 명의 고객사랑 대형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드디어 휴미라가 제외시켰던 셀트리온도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죠. 그 인플렉시맘 관련되는 부분에서 초기에 PBM 등재가 오래되었다가 이제 등재되면서 기존에 이제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CVS 케어마크가 바이오시밀러 이제 사용 확대를 위해서 휴미라를 이제 목록에서 제외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타 이제 PBM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뭐 옵텀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이제 중소형 전체 한 60개 정도 넘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CVS 케어마크의 모회사 CVS 헬스가 바이오시밀러 전문 이제 PBM 코다비스를 설립하고 이 산도주에 이제 하이리모즈 공급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산도주가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유플라이마 그러니까 휴미라 관련되는 시장의 어떤 이제 구조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러면 전체적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1위를 했고 작년도에는 가격을 하락해서 이제 키트로드한테 이제 이 부분을 내어줬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휴미라의 미국 매출이 2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40%로 줄 만큼 이제 약가도 작년에 줄여놨는데 이제 큐도 이제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분기부터 작년 1분기도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휴미라의 매출 감소 관련되는 부분들은 바이오시밀러 영향이 아닌 이제 경쟁약물 판매에 따른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카이리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기존에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최대한 에버그린 전략을 쓰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냥 이제 내어주기보다는 이제 대체 약물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이제 방어하는 전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약진의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공보험 위주이기 때문에 입찰 위주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60% 이상은 이제 사보험 위주이기 때문에 이 PBM에 어떻게 이제 약가와 급여를 결정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3대 이제 PBM인 CVS 케어 마크,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인 시그나의 자회사 익스프레스 스크립처, 그 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이제 그 PBM 이제 옵텀 RX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강하게 등재를 시켜주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미국에서 이제 휴미라가 견고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작년에 그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산도즈가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처방이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유플라이마에게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이제 기회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20만 원대 흐름들 부분이 이제 넘어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피시면서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룸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